아,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나오자마자. 아, 정말. 왜, 왜 말을 해 말을. 아, 그 소식 못 들으셨습니까요? 뭔데? 아, 그 우리 옆고래 엊그제 암행어사가 나타나가지고는 그 사또가 비리를 저질렀다면서 모가지를 싹. 아이, 어떡합니까요? 진짜야? 예. 아, 이게 우리 골도 와가지고 꼬투리 요만큼 잡아가지고 나도 확 베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그러니까요. 아, 걱정이네. 야, 예. 저 단속 잘하고. 야, 그거보다 더 걱정이 있어요. 어? 맨날 이렇게 음식 차려가지고 그 명어리 다 먹이고 말이야. 어? 아주 그냥 우리 고을에 지금 음식이 남아나질 않아 지금. 어? 그 명어리 어떻게 할 거예요, 명어리? 에이, 참 사또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럴 줄 알고 그 명어리를 다시 집으로 돌려 보내고 그 최진사 댁 넷째 따님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넷째 딸? 예. 어? 그렇게 이쁘다고 넷째 딸? 예. 잘했어. 어? 영어 그럼 그 넷째 딸이 오는 거야? 아,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 좋다. 야, 드디어 이제 어? 혼인 없이. 드디어 혼인을 할 수 있겠구나. 아, 얼마나 이쁠까. 넷째 딸이라. 난 이제 혼인을 하는 거야. 예예. 예. 그럼 넷째 딸. 사또. 저는 등치가 심상치가 않은데. 난 저기서 먹개비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초록색 괴물 있잖아. 그거 다 오실 겁니다요. 다. 아, 이거 아니겠지. 예, 예. 옷을 뭐 겨울이라 두껍게 입고 왔나. 예, 왜 이렇게. 예. 그 누구시오? 사또. 저는 최진사댁 넷째 딸. 어이구야. 복자예요. 아우. 어이. 어이. 아니 그 셋째 딸보다 더 커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셋째 딸이 문세윤인 거 뻔히 아는데 문세윤이 대타 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입방정을 아유 우리 대표님 혼나야겠어. 그 코너가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대표가 아니고 사또입니다. 예. 사또님. 아이고 이쁘시다. 입 조심하셔요. 예, 예, 예. 한 번은 봐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죽다 어머? 사셨습니다. 죽다 이게 뭐지? 예? 어머? 마침 식사를 하고 계셨나 봐요. 아니 제가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 저기 복자 씨 드세요. 어? 예. 맛을 보여드릴까요? 어? 어? 그거 내 건데. 맛을 보여드릴게요. 불고기 있고? 불고기 없고. 맛을 보여준다더니 맛을 지가 보고 있네. 육전 있고? 예. 육전 없고. 복자 씨는 가만 보면 먹을 때 보면은 참 복스러워. 어? 가만 있어봐. 복자 씨 보면은 그 뼈 없는 치킨 같아요. 뼈 없는 치킨. 왜요? 어? 순 살이잖아. 그 순. 순살이에요. 그, 여러분 순살 좋아하지 않아? 왜 이렇게 반응이 그래? 그 왜 그래? 그걸 왜 빼 그리고 이거를? 아유. 순살 왜? 순살 좋잖아요. 순살. 아유, 오랜만에 아주 입방정 떨고 혼나야겠어요. 왜 갑자기 일어나요? 밥 먹다 말고. 어? 입 혼쭐랑. 응? 혼쭐. 야, 여기가 개그 콘서트인가 여기가? 아이고 정신 차리십시오. 뭐 하는데요 여기가? 어? 정신 차리십시오 사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입방 좀 떨지 마요. 나 웃겨서 막 혼쭐래. 아니 자 드세요 드세요. 야 저기 나 신경도 쓰지 마. 어? 알겠습니다. 야 예. 오랜만에 맞았는데 턱을 맞았다 턱을. 아유, 어? 지금 벌써 배가 빨개 있어. 아 그래? 야 근데 그 저기 그 일하러 간 황희방은 왜 안 와 황희방? 아 연락이 안 되는데. 아 이거 황희방 빨리 오라 그래 지금. 예예. 예. 야! 죄송합니다. 너 빨리빨리 안 다녀 지금? 사또 형. 미안해요. 사또 형? 아니 나 아는 보부상회가 이빨 아프다고 스케일링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거 좀 도와주다 왔어요. 야 네가 지금 그 때가 오는 때인데 지금 스케일링을 도와다 주고 두다와 지금 오다가 내가 형 주려고 펜던트 하나 샀지. 왜 또 선물을 샀어? 요런 걸로 또 마음을 또 아니 내가 그냥 깜빡하고 올 사람이야? 이게 양손. 뭐야? 그 치석이야. 귀한 거야, 형. 귀한 거. 그럼 남 입에서 나온 걸 왜 내 목에다 걸고 있지, 그거를? 이 정도 사이즈가 잘 안 나오니까. 사실이. 이거 걔 스케일링하다 죽었다? 야, 이 정도. 야, 왜 거의 이가 다 나간 거 아니야? 처음 양치하는 거래. 이가
안 치워봐 이걸 자식아. 아이고 귀한 거를 진짜. 너 일로 와. 너 왜? 지금 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 어?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하지 마. 안 하려고 그랬으면 하지 마. 자꾸 날 가스라이팅 시키려고 그래. 저작권에 사람들이 형 보고 개꼰대, 이렇게 벌어지래. 그러니까 형 옆에서 들어주는 거 아니야. 애들끼리도 소문이 흉흉하다고. 형 가면은 뒤에서 중꺽마 계속한다고. 중꺽마가 뭐야, 중꺽마? 중요한 건 사또의 목을 꺾는 마음이래. 부모들이 다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형 목 돌리고 싶어가지고 환장한 애들이 그냥 한두 명이 아니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야, 보는 거 몰라. 저기 중꺽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라탕. 아. 어이. 우리 마을의 새로운 장수가. 재미가 없어요. 재밌어요. 이거 놓지 마세요. 마라탕.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 지금 옆 고을에 그 암행어사가 나타났대요. 알지도 못하는 게 이게 있자. 아 이거 암행어사 어떻게 찾냐 이거. 암행어사 어떻게. 사또 걱정 마십시오. 왜? 그 얼마 전에 우리 고을에서 암행어사 행세를 하고 다니던 가짜 암행어사를 저희가 체포해놨습니다요. 그래? 예예. 예. 야 그놈 잡으면 진짜 암행어사 딱 나타나면 우리가 실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너 딱 할 거 아니야. 눈에 드는 거죠. 야 걔 빨리 데리고 와. 일로 와라. 야 난 잘못 없어. 잘못 없어. 나쁜 놈 이거. 아주 그냥 놈. 눈부터 아주 그냥 아주 나쁘게 생겼구나. 아주. 예, 어?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야. 아유 저거 뭘 물어보고 때려야지 그거를. 뭐 좀 물어보고. 암행어사 여기서 없애면 우리끼리 행복하잖아. 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이걸로 돼. 이건 뭐야 근데? 어? 도부상들이 수입해 온 거야. 아니 이 시대에 이게 맞아 그리고? 아 다 있어 형. 외국 가면 다 애들이 이걸로 등굴고 한단 말이야. 가봤어 이탈리아? 이탈리아 다 이걸로 긁어. 그리고 막 그 때가 오를 때 이런 거 하면 굿즈를 갖고 다녀 이런 거를. 아니 보부상들이랑 지나니까 그렇지. 야 얘 빨리 신문해. 오케이 알겠어. 뭐, 너 이제 큰일 났다. 끝났다. 오늘. 오케이 황희방 신문 타임. 이 자식 그냥 신문해 왜 춤을 갑자기 춰? 허전해서 그래. 그냥 하면 허전하니까. 신문해. 지금부터 범인의 심리를 파악해서 범인의 성향 테스트를 하겠어. 조선 밸런스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자 다음에 다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을 고르시오. 24시간 집에서 눈칫밥 먹는 최성민 그리고 24시간 집에서 진짜 밥만 먹는 홍윤아. 넌 뭘 고를래? 뭘로 태어나고 싶니? 눈치밥 먹는 최성민. 이 자존심도 없는 놈. 평생 그렇게 거지로 살고 싶어. 그럼 밥만 먹는 홍윤아. 에이 그럼 겨울에도 에어컨 틀면서 살 거야? 전기세가 무섭지 않냐 이거. 아니야. 홍장군. 마침 고기도 먹었겠다. 아니야. 내가 이번 주에 회의를 비웠는데 이런 걸 누가 짜놨어. 나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아유, 한 번만 봐주세요. 봐줘요. 한번 봐주세요. 나 그러면 저기 사또 얼굴이라도 한번 봐주는 한 거야. 예, 감사합니다. 예. 나 진짜 언제 안 하면 막 불같이 화낼 거야.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모르겠지 얘가 얼마나 센지. 난 그게 억울해. 안방에 시청자들도 다 한 대씩 맞아봤으면 좋겠는데. 이놈! 다시 묻겠다. 마지막 조선 밸런스 게임이야. 다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을 진중하게 다시 고르시오. 진중하게. 1번 대출 낀 최성민. 2번 지방 낀 홍윤아. 이거를 여기까지는 난 모르겠어. 여기 그걸로 치면 죽어. 아니구나. 난 몰라. 아니 이거를 누가 짜놨다고. 여기까지를 잠깐 굳은 살 좀 봐. 아니 들어오는 줄 알고 다니나 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여기 굳은 살이 뭐야 대체 여자애가. 입방정 떨어가지고 혼나요 그거. 나 예쁜 역할 시켜준 데 놓고 문세윤 대역 시킨 것도 열받았을 것 같은데. 미안해. 네가 나 문세윤 역할 하라고 했다며. 내가 추천했어. 그거 내가 추천했어. 미안해. 너희들 난리씩 맞으면 좋겠다. 너희들 거. 트럭이 와서 받은 줄 알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야, 너 앉아. 사또 제가
담아내겠습니다. 담아내겠습니다. 너 이거 또 맞을 거야? 아, 아닙니다. 사또. 어? 사또. 혼쭐을 가볼래? 아닙니다. 이거 진짜 오해입니다. 저는 암행어사라고 사칭하고 다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에? 사람들이 제 몸속에 있는 걸 보고 마패인 줄 알고 오해한 모양인데 어?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거 이거는 마패가 아니라 약과입니다. 아. 아니,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진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 같더니 이 참깨가 잔뜩 뿌려져 있는 약과를 보고 마패로 오해했구나. 마을 사람들 바보입니다 진짜. 어, 근데 사또 나 아까 한 대 맞고 이걸 보고 숨이 계속 흘러. 숨이 안 삼켜지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그걸 또 왜 가져가래. 아, 저 자리에 앉은 애들마다 다 왜 이러는 우리는 서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 제일 무서운데. 그, 근데 제가 지금 사칭하고 다닌 자의 특징을 알고 있습니다. 네? 어? 기자는 고통을 잘 못 참는다고 합니다. 참을성이 없다고 합니다. 아, 참을성이 없다. 어. 아,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네. 가지고 오너라. 어떻게 해요? 너? 어쩐지 참을성이 없었어. 아, 그 얼음도 못 참으면서 말이야. 내가 암행어사였다니. 아, 이럴 수가. 아, 뭐야? 이야! 잠깐! 마지막으로 묻겠다. 빨리 얘기해요. 살고 싶느냐? 살고 싶습니다. 난 죽이고 싶다. 죽여라! 아, 그럼 듣기만 했어! 듣기만 했어! 정신 나간 줄 같으니! 어, 이 자식 타이밍 뭐야? 너 입에서 개꾸렁내가 나는데. 어, 양치야. 아, 속았다! 아, 우배한테 졌다! 아, 이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사또, 그래. 사실, 전하께서 제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제 목숨을 살려주라고 어? 저에게 예전에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아, 전하께서? 읽어보십시오. 난 한물을 모른다. 죽여라! 어디가 사또가 된 거야? 사또가 어떻게 된 거야? 저 멍청한 놈 저 글도 못 읽어. 잠깐! 암행어사 출도요. 됐다 됐어. 지나갔다 죽여. 잠깐 아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상에. 아유, 엄청난 연기가 나온 타이밍이야. 옥자. 고마워. 옥자. 옥자라고 하지 않았어. 옥자. 이름 옥자라고 하지 않았어. 옥자인데. 야 옥자. 아이고. 옥자는 넷플릭스에 나온 돼지가 아니던가. 오플 옥자는 넷플릭스에 나온 돼지. 고부장들이랑 이분이 그랬습니다. 이분이. 잘못했네. 사실 교포예요. 이거 치워야 돼. 교포 나서 발음이 있었어요. 이거 다 치워봐. 고부장들이랑 그래서 친한 거예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갈 땐 가더라도 옷이라도 제대로 입혀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마워요. 아유, 아유, 신발은 이게 뭡니까? 집신 밖으로 이거 발톱 보입니다. 뭐라고요? 집신 밖으로 발톱 보이. 톰보이? 예, 톰보이. 예 사또. 오늘 왜 이렇게 골이 좀 음산한 것 같다? 아이고 사또 그 소식 못 들으셨습니까요? 뭐야? 요즘 악귀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는 각 골마다 그냥 사또들만 골라서 아이고. 그게 뭔 소리야 그 지금 나란 일하는 사람이 어?
그래도 다시는 그 말을 어 입에 담지도 말아, 알았어? 아이 죄송합니다요 사또. 아이 무섭게 시리. 아이고 아유. 아야. 야 얘는 왜 집에 안 가고 자꾸 와? 어? 너랑 결혼 안 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아이 또 왜 이래 정말. 어? 아니 나 또 6월이잖아. 나랑 같이 놀면 되잖아. 아 놀 거면 면도 아. 면도라고 좀. 어? 정을 좀 빼든가. 근데 왜 오늘 이렇게 수심이 좀 가득해 보이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 아니고.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왜, 여기 왜, 지금 뭐야? 저기 현관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악기가 나타난대요. 믿지는 않는데 약간 좀 무섭긴 해. 사또만 막 주위 다닌다 그래가지고. 와, 나 지켜줘야 돼 사또 형. 아유 오빠. 엉크 지켜줘야 돼 앞에 나오면. 아유 진짜. 네가 더 무섭다. 네가 더 무서워. 아유 정말. 아유. 뭔 소리야 이게? 어? 뭐요? 뭔 소리야? 어? 저 악기 악기. 야 얘기 중에 내가 조용히 해. 아 인마 얘기 오잖아. 어 위험해. 너가 위험해. 어! 야 나가. 너무 무서웠어 사또. 아이고. 어, 나 좀 지켜주지 그랬어. 어때 걸크러쉬 맘에 들었나? 어? 네가 더 무서웠지가. 아 오줌 지린 거 아니야? 아유 기저귀 좀 보자. 뭘 봐요? 잘해줄게. 내가 오늘 밤에 놀 때 또 오줌 지리게 해줄게. 뭘 봐요? 잘 놀아보자고. 아, 무서워 죽겠네 진짜. 들어가 들어가. 어? 들어가세요. 예. 사또. 예? 지금 저녁이잖아. 근데 야식 땡겨. 드세요. 어? 먹어. 나도 먹어도 돼. 먹고. 진짜야? 먹고 이제는 어? 집에 가는 거야. 어? 오케이 좋았어. 아 좋다 좋다. 어유 좀 먹어보자. 자 뭐부터 먹어볼까? 이거 김밥 있는데. 김... 야야. 요즘에 그 악기가 말이야. 야. 사람 몸에 막 옮겨다니는. 아 사또 갑자기. 이게 소란한데 그 황희방은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아, 연락이 안 되는데. 아 이 자식 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이거 황희방 이거? 아야. 아 사또 형 나 진짜 너무 미안해요. 너 옷고라지 너 제대로 안 입고 아, 다녀? 저 미안해. 나, 이방이 지금 이게 뭐 하고 다니는 게 지금 이게? 아니 아는 보부상이가 요로결석 걸려가지고 그 수술하는 거 좀 문병하고 왔어요. 지금 그거 다닐 때야 지금? 아 어? 어떻게 사람이 죽게 생? 아 맞다 형 나 형들하고 아. 선물 가져갔는데 이거 진짜 귀한 거야. 사또 형 이거 받아요. 이거 형 선물이야. 진짜 귀한 거야. 뭐야 이게? 요로결석이야. 형 이거 목걸이로 하면 괜찮을 거야. 사람 몸에서 이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귀한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만한 거 나도 처음 봤어. 사또한테 아 형 죄송합니다 오야봉. 그리고 막 그 사람 요로를 내가 목에다 왜 걸고 다녀 이거를. 귀한 거니까 좋아. 너 보석을 알아? 이거 가공하면 반짝거릴 거야. 말 같지도 않소. 요로를 누가 이 자식아 말. 야 가져와. 어? 가져와. 뭐 이거 왜 필요해 이게? 무슨 맛일까? 야! 너 지금 그거 신경 쓸 생각 아니야? 지금 여기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그 악기가 나타나고 지금 뭐 난리가 났어. 아 좀 그 멍청한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사또야 인마. 아, 죄송합니다. 아 형님 그... 왜 손을 잡고 이렇게? 아 죄송해요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이렇게. 아니 초등학생 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러지. 그게 뭐가 무서워? 제발 두려워하지 마. 그런 거 옛날처럼 담대해지란 말이야. 아유 진짜. 이거 좀 너 혼나 너 진짜. 죄송합니다 오야봉. 너 술 취했다고 너 막 나가는 것도 혼나 진짜. 죄송합니다 사또님. 제가 옆마을 비방한테 가서 무당을 받아왔어요. 아닌데? 이거 진짜 술 먹었나 왜? 사또 내가 옆마을 무당한테 가가지고 비방을 받아왔어요. 뭔데? 해결 방안은 있어? 원한을 풀어야죠. 원한을 풀어. 그 귀신을 어떻게 부르냐고.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아온 거냐. 짠. 뭐야 이게? 잘 봐요. 응? 여기다 무릎에 놔. 응. 무릎에 놓고 응. 내 손을 잡아. 자 간다. 응. 분신사바.
분신 사발. 야, 분신 사발을 근데 꼭 여기서 해야 돼? 아,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 아무리 중요한 일인데 막 그게 제일 중요한 데서 하는 거 아니야? 이 자식이 말 같지도 않고 그러고 그랬어요. 뭘 박수할 수 있어, 그거를 장애인 아니라고. 어차피 쓸모도 없잖아. 뭘 쓸모가 없어. 죄송해요, 사또. 아, 잠깐만, 우리 분위기가 좀 처지는 것 같으니까 아저씨 무서운 음악 있으면 하나만 틀어봐요. 분신 사바? 어? 분신 사바 되는 거야 이게? 오셨습니까? 이놈! 누구세요? 목소리. 네 애비다. 아니,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 형 미안해. 아, 깜짝이야. 분위기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그랬어. 우리 야. 아버지가 바지 벗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분위기 좀 잘 몰라 그랬어. 똑바로 안 해, 너? 알겠습니다. 어? 알았어요. 다시. 진짜 이번 한 번만 믿어줘요. 진짜 신말이야. 야, 광대들아, 음악 틀어. 분신 사바. 응, 어, 그래. 분신 사바. 어. 오셨습니까? 뭐라는 거지? 혼나줘. 된다. 야, 이거 치워. 하지마. 하지마. 형 미안해. 하지마 이 말 이거. 사촌님, 제가 깜빡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야? 아, 그걸 안 뱉었다. 침을 안 뱉었어. 이번 한 번만 절 믿어주세요. 너 이번에 안 되면 너 진짜 죽어 너. 제가 죽어. 제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잡아. 분신 사바. 분신 사바. 오셨습니까? 오! 네가 만 쳐야지 될 거 아니야? 한 번만 다시 가자고. 못 매달아. 잡채 땡기느냐 몰랐어. 아니 자식아, 그걸 떨어지면 이거 방 쳐야지 자식아 이 바구를. 어, 어떡하나. 먹는데 정신이 걸려가지고. 야, 너 때문에 봐, 제가 씨 나왔다가 다시 얘기 들어갔잖아. 야, 다야 자기 애라도 나갔는데 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지금 다시 매달지도 못하고 이거를. 좀 째려본다지 어디. 누워. 누워봐. 한 시간 반을 분장했어요 제가. 야, 그 캐릭터 끝났다. 그냥 일로 와, 밥이나 먹어. 일로 와. 야, 아, 끝났어. 야. 이렇게 쟁님은 되잖아 내가. 일로 와. 일로 와. 자, 이제 밥이나 먹고. 야, 어, 이게 훨씬 더 좋을 거야. 돌아버리게. 왜 저 희밥도 불러고 같이 먹지 왜 그래? 어? 야, 불겠네 정말. 야, 다 때려치고. 예. 그냥 저 일이나 하자 일. 어? 아, 예, 사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또. 악기를 대취해 준다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갈취하는 아주 가짜 무당을 제가 축포해놨습니다. 이거. 잘했어, 야. 당장 잡아. 그놈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들어와라. 잡아. 들어와라. 넌 죽였다. 이거 봐. 뭐야? 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이거 봐. 네가 그 광공에서 광공에서 쉬게. 너. 야, 뭐? 물어보고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저거 진짜 오늘 오픈도도 대가리 오픈도도 저 광공서 너 때문에 못 쉬는 거 알지? 민중의 지팡이. 지팡이로 대가리. 나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뭘 물어보고. 아, 맞다. 죄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아, 맞다. 네가 죄를 지은 놈이냐? 아, 진짜 아닙니다, 사또. 저 진짜 아닙니다, 사또. 방이방. 오케이. 이자를 신문하게. 심리 테스트로 범인의 성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 너 이름 뭐지? 정우철이요. 알고 있어, 이씨. 내가 지금부터 너의 알리바이를 천천히 추적해보지. 어. 넌 우리 사또를 죽이기 위해서 영의정과 모종의 뒷거래를 했을 거야. 거래! 그리고 야, 뭐야 그거 하지마. 아, 또 텐션 올리고 있는데 왜 맨날 하지 말라 그래요 대체. 내가 하는 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왜요 왜. 왜 이렇게 노래를 틀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신이 난다고. 아, 조용히 해 좀 진짜. 어이. 아, 음식이 안 들어가잖아. 시끄러워갖고 진짜. 여름이라 그런 거 아니야? 아, 진짜 왜 오늘따라 음식이 이렇게 안 먹힐까. 그만해. 그만 안 내려놔 놓고 자꾸.
웃어? 이놈이 자식 이게 죄인이 웃어? 신나서 그래. 이 자식이 웃어? 사또! 사또! 난 진짜 억울하고 나 진짜 사기친 적이 없어. 뭐? 나 진짜 악기를 찾아낼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어? 그 방법이 무엇이냐? 악령이 쓰인 자는 이 쌀 쌀을 엄청 싫어하고 이 쌀을 던졌을 때 고통스러워하면 그 자가 악령이 쓰인 자야. 그렇지. 내가 확인을 해보겠다. 그런 게 있어? 사또는 통과? 얘도 통과인데? 응. 넌 아니야. 오케이, 메월이 통과? 아우 통과. 이 자식이 악령이다! 내가 악령이다! 악령이다! 살좀더 빼주시게. 악령인 시인자다. 내가 귀신 시인지 나도 몰랐네. 한 방에 보내라. 제발. 마지막이니 내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사또. 아이고 아이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줄 몰랐습니다요. 제가 뭐든지 다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살고 싶습니다. 사또. 소원 잘 들었다. 줄야! 아니 진짜 듣기만 했어. 개 듣기만 했어. 이 똥파리야 사또. 야 너 입에서 개꿀을 내놔라. 누나를 죽였다. 내 눈. 잠깐만요. 뭐야, 아이, 그냥. 사또, 알겠습니다. 제가 사또랑 지내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사또? 저 죽기 전에 혼자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담배 한 대만 태우고 가겠습니다. 아이, CJ E&N 건물은 금연 건물이다. 죽여라! 그렇구만! 더 신나게! 뭐야? 아, 또 뭐야? 대사가 없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잘했다! 우리 코는 모든 사람이 대사가 있지. 시원하다. 그만해! 다들 너무한 거 아니야? 매월이 마지막 관은 황희방에 이리다 나쁜 말만 하고 있다니. 황희방 이리 오시게. 매월이 이 세상 마지막 중국 가는 거인데 이게 호꼬름이 이게 뭐야? 이거 좀 잘 좀 메고 가야지. 아이고, 아니 이게 다 거 갖고 어떻게 호꼬름을 이렇게 못 메나? 응? 뭐라고? 호꼬름을 왜 못 메? 다시 한번 뭐라고? 왜 못 메?